8월 23일 말씀으로서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본문으로 문제의 원인과 해결이란 제목으로 말씀에는 이상열 목사이십니다. 많은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 말씀까지 봉독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수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한대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울음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함께 울음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이 아들 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좋은 일에는 항상 안 좋은 일이 끼어든다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의 IMF 사태 같은 것도 어느 정도까지는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한동안 경제성장으로 부유해진 생활하다 보니 그것 때문에 사치와 낭비라는 문제를 절제하지 못할 때 뒤따라왔던 그런 문제들이 오늘 우리가 당하는 그 IMF라고 하는 고통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것은 항상 좋은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안 좋은 것도 역시 항상 안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좋을 때는 안 좋았던 것을 생각하며 절제해야 하고 안 좋을 때는 좋아질 것을 생각하며 희망을 가져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괜찮아. 걱정 없어. 잘 될 거야. 설마 하는 그런 말들 때문에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고 게을러지게 됩니다. 그렇게 게을러진 삶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지 못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의 사태도 이제 우리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힘을 합하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가 온 국민의 힘을 합하느냐 합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극복하느냐 극복하지 못하느냐 하는 결과가 좌우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또 다른 기회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역사상 지금까지 흘러왔던 모든 것을 보면은 개인이나 사회나 역사나 할 것 없이 이 문제를 통해서 대부분 문제를 통해서 성장했던 것을 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우리가 어떤 문제에 부딪혔다 하면은 그 문제는 우리를 성장시킬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그 문제를 이겨내갈 수가 있지만 그 문제를 문제 자체로 보게 될 때는 그 문제 앞에 절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그 문제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바로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 문제가 문제 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환자가 아프면 의사를 찾습니다. 그럼 의사는 그 환자의 모든 것을 보면서
진단을 내립니다. 그 진단이 정확하게만 내려지면은 일단 그 병의 반은 치료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의사도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오진을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의사의 순간적인 오진이 한 귀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경우도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문제는 바로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문제 속에는 열쇠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문제든지 그 문제 속에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들어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문제를 문제 그 자체로만 보지 마시고 문제가 내게 일어났을 때 그 문제 속에 들어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찾으려고 하는 지혜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상했던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고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부부간의 문제일 수도 있고 가정문제, 사업문제, 자녀문제 등등 여러 가지 문제, 그 문제의 숲속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문제의식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다. 어차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서 문제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이 전부가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장담한다 하더라도 그 문제는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말. 이게 현실이에요. 그게 인생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이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문제를 어느 정도까지 우리 스스로 대처할 수가 있지만 전혀 이런 문제의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는 그 충격의 강도가 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에 가는 과정에서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하나 있죠. 신앙생활에 가는 데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 우리들이 꼭 잊지 말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의식을 갖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 전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인가? 사도 바울은 그만큼 죄의식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철저하게 고백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러한 죄의식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길 원합니까? 정말 폭포수같이 쏟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길 원합니까? 여러분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식을 가지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그 죄의식을 갖지 않는 한 그곳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과정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뭡니까? 바로 문제의식을 갖는 거예요. 어떤 문제든지 내 삶의 과정에 나타날 수 있다,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그 문제를 이겨나갈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문제가 일어날 때 대부분 결과만 생각하죠. 문제가 일어나면 대부분 이 사람들은 결과만 생각합니다. 이것이 내게 얼마나 손해인가,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마음의 고통을 당하는가.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일어났을 때 결과만 생각하는 곳에는 문제가 더 커집니다. 여러분 아마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부부싸움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럼 가만히 보세요. 항상 보면은 부부간에도 결과만 놓고 얘기를 하니까 문제가 더 커집니다. 아 당신 내가 그럴 때 뭐라 그랬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 아 나보고 얘기하지 말고 당신이 먼저 하지 그랬냐고. 그러나 문제가 일어났을 때 결과를 찾지 말고 원인을 찾는 사람, 그런 곳에는 그 해결의 열쇠를 찾을 수가 있죠. 이 문제가 왜 일어났냐. 아 이것은 내가 잘못해서 일어났고, 아 이거 내가 말을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해서 일어났구나, 아 이걸 내가 지혜롭게 받아들이지 못해서 일어났구나 하는 그 원인을 찾는 곳에는 문제 해결이 있지만 결과만 가지고 말하는 곳에는 문제는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사건 후에 제자들을 바다 커편으로 혼내시고 예수님이 산에 기도하러 가셨다가
제자들이 바다 위에서 풍랑으로 고생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셔서 제자들을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제자들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내용,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본문 앞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앞에는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오병이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4장 15절부터 21절까지 나옵니다. 기적적인 사건입니다. 어디서도 쳐다볼 수도 없고 누구도 일으킬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14장에 두 가지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창조주만이 하실 수 있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능력을 베푸셨고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능력을 직접 체험한 당사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2000년 전에 뱃사들에게서 예수님이 물고기 두 마리와 버리시다 다섯 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열두 광지로 남게 하시는 오병의 기적을 베푸시는 그 현장을 목격한 제자들의 마음, 여러분,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익사이팅 할까요? 아마 그 익사이팅한 그것은 말이나 글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일 겁니다. 생전 처음 하는 놀라운 사건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흥분이 채 가시기도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기도하러 오는 산에 가십니다. 배가 이제 한 10여리 정도 떠났을 때 갑자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 풍랑 때문에 바다 한복판에서 고생하는 그 모습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쩌면 그것이 우리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바다 속에서 예상치 못한 그 풍랑을, 인생의 풍랑을 맞아서 이 제자들이 고생한 것처럼 고생하며 살아가는, 갈등하며 살아가는, 고민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전후 관계를 통해서 우리 삶 속에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과 그 문제들이 해결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문제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대단히 중요하죠. 문제가 왜 일어났느냐 하는 그것보다는 문제가 언제 일어났느냐, 오병이어 사건 뒤에 문제가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뒤에 문제가 일어났다고 하는 그 점을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좋은 일 뒤에는 문제가 항상 따라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은혜를 부어주신 바로 그 직후에는 그 은혜를 쏟아버리기 위해서 사탄도 역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양면을 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병의 이거 익사이팅한 그 사건 뒤에는 바로 이 자연재해라고 하는 풍랑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생명이 위태로운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시간과 대상과 환경을 가리지 않는 것이 문제죠. 문제는 언제든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올 수 있기 때문에 문제죠. 때와 장소와 시간과 대상, 환경을 가려서 온다면 그 문제가 되죠.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는 예수님에게도 찾아왔고 다윗에게도 찾아왔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찾아왔어요. 베드로에게도 찾아왔어요. 모세에게도 찾아왔어요. 바울에게도 찾아왔어요.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문제가 내게도 찾아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그게 바로 말씀드린 대로 문제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 목사님 그런 말 하시면 내게는 그런 문제가 결코 있지 않을 겁니다. 누가 그렇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찾아가 시험했던 그 사단이 2000년의 시간적인 갭의 차이를 두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내게도 찾아와서 넘어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을 넘어뜨렸던 그 사단이 오늘 우리도 넘어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라 여금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하게 만들었던 그 사탄이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서 직접 간접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 나는 예수가 누군지 모른다. 여러분, 이렇게만 하는 것이 예수를 부인하는 것만은 아니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것하고 그것하고 무엇이 차이가 있을까요? 바로 그 문제가 나를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성경 우리들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죠. 문제는 처음부터 크게 시작되는 경우는 거의 많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것, 우리가 무시하고 넘어갈 정도의 그런 작은 것들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아마 문제가 처음부터 큰 것으로 우리들에게 부딪혀 온다면 우리는 그것을 저항할 수가 있는 힘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처럼 우리가 느끼지 못할 정도로 작은 문제를 가지고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그러한 경험들이 있는가 이 시간 한번 생각해요. 남편과의 관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모든 관계도 마찬가지죠. 나중에 돌이켜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그 작은 문제 하나가 걷잡을 수 없는 큰 문제의 원인으로 우리들을 찾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세상에 누구든지 자기가 자기를 객관적으로 100% 정확하게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를 가장 정확하게 바로 평가하는 사람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죠. 누가 자기를 그렇게 정확하게 평가합니까? 자기가 자기를 정확하게 나를 가장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편이 필요하고 아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승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친구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누구나를 막론하고 배우려고 하는 자세로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배우려고 하는 자세로 살아가야 된다는 말이죠. 이것이 우리는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지혜로운 준비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반설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나가 다 죽어야 하는 것처럼 죽은 후에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심판이 있다고 해요. 심판 앞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를 생각하면서 살아가자는 말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내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뼈저리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말 함부로 못합니다. 그렇죠? 내가 이제 얼마 있다 죽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데 여러분 그걸 내가 진심으로 고백한다면 내가 어떻게 말을 함부로 합니까? 나도 부족하고 나도 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도 부족하니까 나도 넘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만이 이웃을 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웃을 품지 못합니다. 제가 저번에 수련회 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가장 우리들이 해야 되는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훌륭합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정확하게 본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기를 철저하게 보았던 사람이요.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았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훌륭한 점이 바로 그겁니다. 사도 바울이 죽은 사람을 살리고 최초의 선교사로서 엄청난 역사를 이루고 기독교 선교의 첫 장을 열고 물론 이것도
훌륭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훌륭하게 우리들이 보고 인정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고 하면서 자기를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보는 것에는 너무나 인색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보는 훈련을 하자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며,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며, 내가 지금 걸어가는 신앙의 길이 어떤 모습이며, 날마다 보아야 합니다. 순간마다 보아야 합니다. 이게 훈련이에요. 경건의 이기기를 연습하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의 이르기를 이렇게 연습해도 이거 참 힘들죠.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그나마도 그 노력이 없다고 가정해보세요. 이런 사람들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 말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을 가르쳐서 성도라고 말합니까? 자기는 작게 보고 이웃을 크게 보는 사람. 자기는 아주 작게 보고 이웃을 크게 보는 사람이 섬김의 원리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가정에서도.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크게 볼 수 있는 그런 섬김의 삶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 문제는 크게 보고 이웃의 문제는 작게 볼 수 있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여러분, 핍박 속에서 타락하기보다는 평안할 때 더 타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가 그것을 말해주죠. 어느 사회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 사회는 타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회가 편안해질 때 그때부터는 타락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예외 아니죠. 여러분, 역사의 교훈에서 예외일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의 교훈에서 예외일 수 있는 사람도 역시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뒤에, 좋은 일 뒤에 이 문제가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언제 문제가 일어났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을 때. 주님이 함께 계실 때는 오병이어 역사가 일어났지만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을 때는 본문과 같이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은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아무리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갈릴리 바다 항복판에서 풍랑이 일어났을 때는 속수무책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죠. 그렇죠? 아무리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들이 살아가는 경험하는 모든 문제는 우리가 다 해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역사상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미국, 자연의 재해 앞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미국의 모습이에요. 토네이도가 한번 휩쓸고 가면은 수많은 재산 피해, 인명 피해가 납니다. 지진이 한번 엄습하면은 아무 손도 못 쓰고 당하는 것이 세계 초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의 모습이에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의 한계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가 없는 그 자체가 문제입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에 예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자는 말입니다. 자, 내 심령에 지금 예수가 계시냐는, 내 가정에 예수가 계시냐는, 내 사업에 예수가 계시냐는, 여러분, 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우리는 다른 데서 찾아서는 안 됩니다. 우린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문제의 원인을 어디서 찾습니까? 예수가 나와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그것으로부터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상대방의 허물이 크게 보이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크게 잘못했을까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이웃이 크게 잘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내게 크게 부각됩니까? 아니에요. 내 속에 예수가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허물이 내게 크게 비춰지는 것, 내 상대방의 허물이 내게 크게 부각되는 것은 바로 그 상대방이 크게 잘못을 했기 때문이 아니고 내 속에 예수가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속에 예수가 계셔보세요. 상대방이 아무리 크게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 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참 어렵죠. 그 다음에 왜 문제가 일어났습니까? 볼 것을 바로 보지 못할 때 일어났죠. 2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빠져가는지라. 이것이 어쩌면 우리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빠져가는지라. 예수를 향한다고 하면서 우리 주위 모든 세상 환경에 걸려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봤습니까?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빠져가는지. 이것이 우리 모습이 아닐까요? 예수 그리스도이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믿음의 길에서 우리들이 걸어간다면 반드시 십자가만 보고 걸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한다고 하는데 세상에 관심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문제의 원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빠져가는지라. 예수께로 가는데 방해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끊어버릴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어렵죠? 그러니까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하루아침에도 그게 아니에요. 무엇을 보느냐 중요합니다. 무엇을 보느냐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어떻게 보느냐는 거예요. 예수를 보느냐 보지 않느냐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이요, 예수를 어떻게 보느냐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가 정말 2000년 전에 알려 십자가 못 벗겨 죽어 나의 영원한 생명을 구원해 주신 구세주로 보느냐, 아니면 요새 한창 자유주의 쪽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를 민중운동의 선구자로 보느냐. 그 예수를 보기는 보되 그 예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의 방향이 좌우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예수는 십자가를 통해서 봐야 합니다. 끝까지 따라가는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이 고백한 것은 내가 푯대를 향하여 쫓아가노라. 여호수아 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죠. 이런 삶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다음에 문제가 왜 일어났습니까? 의심 때문이었죠.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생각을 나눈다 그런 말입니다. 생각의 분리, 생각을 나누는 것이 의심이에요. 믿음이 적은 자가 왜 의심하였느냐? 사탄은 우리의 약한 부분을 우리보다 더 잘합니다. 우리의 약한 부분을 사탄은 우리보다 더 잘해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약한 부분까지 사탄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와를 찾아온 사탄이 한마디를 던집니다. 던진 그 한마디가 인류 역사를 불행하게 만든 씨앗이 되었죠. 정말로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의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 한마디를 던졌는데 그 말이 너무나 큰 고통의 씨앗이 되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갑자기 사탄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들에게 마음속에 한마디를 던집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이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들이 보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요. 뭡니까? 나는 저 사람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사람이 나를 안 못 믿을 것 같이 생각되는 그게 문제입니다.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데
나는 저 사람을 믿을 수가 있는데 아, 저 사람은 나를 못 믿고 나를 사랑하지 못할 것 같이 생각되는 그것, 그것이 이웃과의 관계를 갈라놓는다는 겁니다. 같은데 저 사람이 나를 믿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 같아 하는 것은 믿는 게 아니죠. 자, 마지막으로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습니까? 오늘 가장 중요한 요절입니다. 32절에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여러분, 갈릴리 바다 함 폭판에서 풍랑으로 인하여 고생하던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이 시간 상상해 보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습니까? 오늘 가장 중요한 요절입니다. 32절에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여러분, 갈릴리 바다 함 폭판에서 풍랑으로 인하여 고생하던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이 시간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도 캄캄한 밤에. 그런데 그 문제의 해결책은 그것에 비하면 너무나도 간단한 것이었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 문제의 심각성에 비하면은 그 문제의 해결 방법은 너무나도 간단했다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배에 오름에, 문제 해결의 원인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배에 오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을 모십시오. 여러분의 심령에 주님을 모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을 모시고, 여러분의 사업에 주님을 모십시오. 문제 해결이 가장 완전한 원인, 열쇠입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너무나 간단하지만 이렇게 하지 못할 때 문제가 더 커진다. 너무나 간단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지 못해요. 세상의 삶 속에는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를 탓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그 해결의 방법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갈릴리 바다와 같은 파도가 끊이지 않은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해결의 열쇠만 우리가 분명히 쥐고 있다면 여러분, 어떠한 문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날마다 이러한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간단한 문제의 해결 방법이었는데도 우리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 간단한 방법을 알지 못하여 고민하고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참 어려움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심령에 주님을 모실 수 있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 가정에 주님을 모실 수 있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의 사업에 주님과 함께 오를 수 있는 귀한 결단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날마다 이러한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